안녕하십니까. 운전직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, 도로교통법규를 강의하는 이영화입니다. 공부하시다 보면 이런저런 고민들이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, 오늘 수험생 한 분을 모시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그 고민을 조금이라도 들어드릴까 합니다. 자, 오늘 저와 함께 하실 수험생 한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나와주시죠. 반갑습니다, 교수님. 예, 반갑습니다. 오늘 합격을 위해서 저와 짧은 여정 함께 할 텐데 뭐 같이 하실 준비 되셨습니까? 네, 뭐 어디든 같이 가 있습니다. 자, 와우 택시 합격을 달려라. 출발! 자, 오늘 시작이 참 좋습니다. 그럼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저는 경남교육청 운전직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. 진병조라고 합니다. 경남이면 경쟁률 치열하죠. 아, 요즘에 진짜 세더라고요. 그만큼 운전직 공무원의 인기가 높아지니까. 네, 아는 분도 많이 생긴 것 같아요. 어떻게 하다가 운전직 공무원을 준비하게 되셨습니까? 뭐 계기라고 또 있습니까? 특별한 계기가? 예, 주변에서 그냥 운전직 공무원이 있다라고만 얘기를 해가지고 처음에 행정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. 일반 행정직? 네, 일반 행정직 준비하다가 이제 주변에서 권유를 하는 거예요. 그래도 영어도 없고 그래도 좀 접근하기가 그나마 좀 괜찮은 직렬이 있다. 그래서 이제 운전직을 알게 됐습니다. 행정직하고 운전직하고 뭐 많이 다른가요? 공부할 시기가? 차이 많이 나요. 아, 그래요? 네, 일단 과목도 다르고 일단 영어가 사실 두 개잖아요. 영어는 진짜 외국어 하느라 국어도 사실 배워보면 영어나 다름없거든요. 그렇죠, 그렇죠. 그런 게 있으니까 공부하는 방법 자체도 달라야 되고 보는 양도 다른 것 같아요, 사실. 아무리 운전직이 영어가 시험감이 없다는 게 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준비하는 계기가 되는 것 같긴 합니다, 그죠? 네, 맞아요. 주변에서 운전직 추천하는 게 계기가 됐다고 하는데요. 뭐 운전이 어떤 점이 자기하고 잘 맞는 것 같습니까? 일단 평소에 제가 운전하는 걸 또 좀 좋아해요. 뭐 이런 데 다니는 걸 좋아하니까 또 뭐 제 적성이 또 맞기도 하고 그래서 뭐 네, 좀 그런 것 같아요. 그러면 뭐 운전 관련되는 무슨 업무를 다룬 게 있던가요? 일단 제가 운전병을 나왔거든요. 아, 운전병. 네. 그 딱 결혼했습니까? 좀 기간 조금 줄어서 1년하고 10개월 정도 한 것 같아요. 1년 10개월. 네. 오. 제 때는 30개월이었는데 세대 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구나. 그러면 이제 뭐 운전병을 하면서 운전에 대한 뭐 적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운전하는 게 재밌었구나, 그죠? 네, 재밌기도 하고 장비 다루는 것도 좀 재밌어 하기도 하고. 시험에 응시하려면은 운전 경력도 별도로 필요하죠? 네, 실무 경력이니까 실제로 운전한 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돼요. 그래야 이제 그 응시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겨요. 아, 그럼 이제 뭐 다른 기반은 다 닦았으니까 합격하는 일만 남았네요. 그렇죠, 꼭 합격해야 됩니다. 여기 요 근처에 전부 다 제가 처음에 초반에 시내버스 경력사할 때 여기 다니던 길이에요. 아, 그래요? 네. 그때 여기 일별로 다니면서 운행도 하고 여러 가지 좀 1년 만이니까 좀 새롭게 하고 좀 그랬어요. 아, 그래요? 네. 그 뭐 경력 위해서 운전하시면서 뭐 재미있었던 에피소드라든지 뭐 그런 건 없습니까?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뭐 주로 어떤 여학생이랑 좀 친해지는 경우도 있었고 어떤 분은 고생한다고 어려 보이니까 뭐 하실 거 갖다 주기도 하고 좀 여러 가지 좀 재밌는 경험이 좀 많았었어요, 실제로. 그러면 또 뭐 또 운전 한적 한 대 하면 편한 측면도 있지만 또 위험하거나 그러진 않습니까? 위험하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이런 길은 길이 좀 좁으니까 운전할 때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돼요. 이제 코너길을 돌고 이러면 이제 좀 뭐 혹시나 뭐 바퀴가 빠질 수도 있고 뭐 잘못된 길을 들어가면 사실 버스가 크니까 또 돌리기 쉽지가 않잖아요. 그런 걸 좀 신경을 쓰고 이제 많이 하는 편이죠. 야간에 운전할 때 무섭거나 네. 그렇진 않나요? 좀 겁나게 겁나게 옛날 선배들이 거짓말로 그냥 그러니까 귀신 나온다 이런 말도 있는데 그러니까 밤길은 또 조금 더 시골길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적막감이 흘러가지고 네. 근데 그래도 뭐 그래도 이제 운전한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 하나만 가지고 이제 그래도 실수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
크게 뭐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네. 기반을 잘 닦고 온 만큼 뭐 이제 공부도 열심히 잘 하셨을 것 같은데 공부 수험 준비 기간이 얼마나 됐습니까? 일단 운전직 준비한 기간이 총 지금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. 네, 2년 전. 2년 동안 뭐 공부를 후회 없이 한 것 같습니까? 지금 생각하면 초반에 준비했을 때는 조금 너무 편하게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좀 만만하게 보고. 네, 좀 아무래도 과목수가 작고 과목수도 이러니까. 작고 하니까. 네. 지금은 이제 조금 이제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, 느낌이. 공부한 지 한 2년 정도 됐으면은 뭐 자신만의 공부 방법을 습득을 하셨을 건데 뭐 어떻게 공부하십니까? 자꾸 적어보고 읽어보고 이렇게 반복을 하는 것 같아요. 네. 그게 이제 저만의 방법이나 방법인데 그렇게 하고 이제 정리를 해보고 써보고 하니까 좀 어려운 부분도 좀 귀에 좀 들어오고 눈에 좀 들어오고 오래 남고 그런 것 같아요. 자신만의 나름대로의 노트를 정리하거나 따로 뭐 정리하는 노하우가 있습니까? 정리 노트는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고요. 그거 위주로 이제 기본서를 이제 현재는 참고 위주로 보고 그 사회랑 구조 원리 같은 경우는 제가 정리한 노트를 위주로 이제 문제를 푼다든지 또 헷갈리는 부분 또 함 적어보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. 도로교통 복귀는 어떻습니까? 복귀는 근데 뭐 그 일단 정리가 잘 돼 있어서 그냥 그 책에 있는 내용 위주로만 봐도 그게 공부가 오히려 그 책에 있는 것보다 공부가 잘 되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제가 그 트리노트 만들 때 수험생 마인드로 만들고 또 예습, 복습 그게 그것만 가지고도 기본적인 사안이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이것저것 군더더기 다 떼버리고 강사가 만든 일종의 서브노트 그런 개념을 제가 만든 거라서 그래서 뭐 따로 정리하거나 따로 뭐 할 필요 없이 그냥 그것만 반복해서 계속 공부를 하시면은 아마 도로교통 복귀는 고득점 하실 수 있을 겁니다. 네. 시험 과목 중에서 제일 어려운 과목이 어떤 과목인가요? 아무래도 사회가 제일 어려워요. 사회가 아무래도 양이 많고 방대하니까. 네. 사회가 세 파트로 나눠져 있죠. 네, 총 세 파트인데 정치와 법하고요. 사회, 문화, 그다음에 경제 이렇게 세 파트예요. 셋 중에는 어떤 게 또 제일 어려운가요? 아무래도 뭐 경제가 제일 네, 좀 어렵고 까다롭고 또 이해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. 뭐 경제학을 나름대로 그 정복하는 노하우라 할까 뭐 방법이 있습니까? 뭐 제가 방법이라고 하는 건 없고 이제 사회 같은 경우는 이현지 교수님께서 강의를 하시거든요. 이현지 교수님께서도 강의하신 내용이 수강생들이 좀 이해하기 쉽고 편하게 강의를 잘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변화되는 거에 있어서 이제 뭐 어떻게 바뀐다 이런 것도 설명을 잘 해주시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교수님 말씀을 다 믿고 가급적이면 그렇게 이해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스님 말씀해 주시는 거 듣고 하면 그 경제학이란 어려운 산도 우리가 극복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. 크게 뭐 그 부분만 그 반복을 많이 하면 잘 뭐 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잘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네. 알겠습니다. 마지막 최종 목적지는 바다로 결정해봤습니다. 어떻게 오늘 좀 스트레스 풀리셨습니까? 예, 확실히 좀 나은 것 같아요. 그렇죠. 네. 답답한 공간을 그 실내에만 있다가 실내 와서 이렇게 바다도 보고 맑은 공기도 마시고 네. 또 한 번씩 가구도 다지고 답답하고 안에 갇혀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한 번씩 나와서 바람이나 쐬고 이런 게 낫기는 확실히 낫죠. 스트레스 덜 받고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그래도 공부를 할 때 항상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로 합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으니까 그게 또 수험생에서 제일 중요한 미덕 중에 하나가 그거니까 네. 올해는 꼭 합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감사합니다. 좋은 느낌이 듭니다. 그런 의미에서 합격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합격 글자를 크게 한번 써볼까요? 아, 수고하고 이제 할까요? 예, 그렇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. 합격 마침표. 대상이 수험생활을 높다. 그렇죠. 이제 끝이다.
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 네.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좀 감사드리고 싶은 분들 있죠? 많죠? 많죠. 우리 좀 오글거리지만 영상 편지 한번 해볼까요? 꼭 해야 됩니까? 영상 편지 꼭 해야 됩니다. 한번 해봅시다. 일단 화면으로 항상 많이 뵙는데요. 많이 가르쳐주시고 좋은 내용 많이 강의해주신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까지 재미있고 기다려주시는 부모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 꼭 합격해서 합격생으로서 다시 한번 더 뵀으면 좋겠습니다.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 이제 영상 편지도 끝났고 오늘 진짜 마무리입니다. 오늘 그 느낌 간단하게 마무리 한마디 좀 해주시죠. 공부 잘 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좀 힐링이 되는 좀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고생하셨고요. 감사합니다. 오늘 하루 고생 네. 많으셨습니다. <라면 먹으랄까>? 가시죠. 컵라면. 삶은 라면. 진라면. 맛있게 드세요. 네? 맛있게 드세요.